26장, 이제 거의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25장이 이제 희년장이었죠.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 이야기와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뭐 방법 이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제 희년 25장이 좀 절정인 것 같아요. 이제 25장이 절정인데, 이제 절정장에서 27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마치거든요. 이제 그걸 내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25장이 이제 희년장인데, 희년장에서 오늘 이제 26장은 이제 그 다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추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너희는 자기를 네.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정확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왜 지금 우상 이야기를 나오고 있을까요? 어제 희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십계명이 어떻게 되죠? 첫째,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 예,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또 삼계명, 이름을 남겸되게 끊지 말라. 사계명. 안식일. 그렇죠. 이제 요런 이야기, 중요한 거는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빌어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이제 여기 뭐 계명과 규례, 어제 희년 안식년과 희년, 그것도 네. 계명인데 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 같이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게 지금 다섯이 백을 쫓으면은 뭡니까? 그러면 100명이, 예, 다섯이 100을 쫓으면 100명이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20배잖아요. 20배잖아요. 근데 100명이면 20배는 200명을 쫓아야 200명? 되는데, 예. 지금 뭐몇명 쫀다 했어요? 2만요. 만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이렇다라는 이야기. 자,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남는 것에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묵은 곡식 먹지 말고 새 곡식 나오면 새 곡식 먼저 먹어요.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서서 걷게 자,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늘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해내서 내 하나님 됐다. 너는 그냥 값으로 샀어. 내가 죽을 건데 너희는 안 죽었잖아. 그래서 너희 장자 내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농사 짓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그렇죠? 네, 엄청 힘들겠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불순종하면 이렇게 한다. 불순종에 대한 그 경고가 더 많습니다. 자, 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최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족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예, 들짐승이 왜 나오죠? 들짐승이 이제 나올 때는 이 땅이 안 되고 그럴 때 들짐승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황폐해지니까. 황폐해지니까 네, 안심입니다. 무성하죠. 또 잡초도 왜 나오죠? 예, 가꾸지 않으니까. 가꾸지 않으니까 그 잡초가 나는 거죠. 잡초는 또 그렇죠.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자, 치리라. 이제 7이라는 숫자가요, 보통 좋은 숫자인데, 네. 오늘 이제 나쁘게, 너희 이제, 대갚아. 안전하게 저기 하시겠다는 예, 건가요? 그렇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자,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먹을 게 없다는 먹을 게 거죠. 없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여인이 한 여인이 한 하덕에서 구워야 되는데 열 여인이 굶는 열 여인이 거예요. 열 여인이. 구워도 이제 달아준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분배를 못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 여인이 한 하덕 하나에서 굽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예. 보면은 나오죠. 어디 나오죠? 저울 가진 이제 나오가 천사. 천사가 나 기근에 관한 게 기근에 나오죠. 가는 이제 뭐야? 밀한다 뭐 예. 한데나로용에 보리 한대요 하면서 저울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자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자 살을 먹을 것이며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아니 저는요 이거를 읽었는데도 몰랐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저는 열한기 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이 무서운 벌써 시대에 있었구나.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몰랐네요. 자,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열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게 흠향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향기로운 냄새 지금 엉뚱하게 해봐야 내가 제사 안 받겠다 그 말이죠. 네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렇게 벌써 예언이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된다. 34절.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으로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은 그 땅이 이제 안식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은 안식년 안 지키고 네. 기년 안 지킨 그만큼 네. 땅이 안식을 한다라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그 예레미야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죠.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더 재밌게 나올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자, 이제 남은 자에게 예. 그게 무슨 말이 남은 자에게 남은 자에게 이제 포로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을 말하겠죠. 남은 자에게
뭐 지금 뭐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 아니, 그게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 뭐 이게 죽는 사람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죽는 사람 그 땅에서 못 먹고 땅에서 굶어서 그렇죠. 죽어버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포로로 그렇지요. 잡혀간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원수들의 땅에서 그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잡혀가도 하나님 안 돌본다 이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타고 가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자, 이제 기억하리라.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한번 이야기하면 되겠네, 뭐 지금. 야곱, 예, 그죠? 이삭. 이삭,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네. 계속 이 언약 이야기를 또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네.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자,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제 이런 이야기. 예, 너희는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자, 마지막 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네.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자, 율법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중요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모세의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 주인, 너희 하나님의 이야기다. 아까 앞에 뭐에 지금 우상 이야기 나왔죠? 우상이 시킨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시킨 말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우상의 말을 듣지 말고 토라에 순종해라.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